안녕하세요. 20kg 감량한 시니어 모델 강현채입니다. 비만한 시절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날씬한 현채 씨. 제가 살이 좀 찌는 체질이에요. 제가 출산 이후에 살이 찌기 시작하더니 심지어 75kg까지 살이 찐 거예요. 그래서 30대, 40대 초반까지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래선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다이어트를 결심하면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죠. 출렁이는 뱃살에도 야식의 유혹을 참을 수 없었던 하나 씨. 뱃살이 찌면서 각종 염증 질환 때문에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미영 씨. 20kg 감량 후 모델이 된 현채 씨는 모두 같은 54세 동갑내기. 살이 찌니까 만성 염증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온몸에 염증을 달고 살았어요. 하지정맥도 있었고요. 또 뭐 질염, 위염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많이 발생이 돼갖고 그래서 그때는 병원에 자주 갔는데 이제 뭐 힘이 없으니까 쓰러져가지고 응급실도 가서 주사 맞고 또 뭐 여러 가지 영양제 맞고 살았어요. 특히 현채 씨는 심각한 복부 비만으로 혈당까지 치솟아 당뇨 전 단계 진단까지 받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젠 복부 비만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뱃살을 없애고 염증의 늪에서 빠져나온 비결은 무엇일까요? 제가 정말 살을 빼려고 안 해본 게 없어요. PT도 해봤고요. 또 배드민턴도 해봤고 수영도 해봤고 정말 운동 많이 해봤는데 이것저것 다 해봐도 저는 복부 운동에는 폼롤러 운동이 효과가 좋아서 저는 매일매일 폼롤러 운동으로 복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서 저는 매일 하거든요. 이렇게 네, 코에 단단히 이제 근육을 잡고요. 속근육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쭉 밀면서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폼 롤러 운동의 장점인데요. 내장 지방에 쌓인 뱃살을 없애는데 이만한 운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5분, 10분 꾸준히 하면은 복부 살 빼는데 최고예요. 저는 뱃살 운동 중에서 이 폼 롤러 코 운동이 제일 효과가 컸어요. 이제는 틈날 때마다 매트를 펴고 굴리는 게 습관이 돼버린 현채 씨. 지긋지긋한 뱃살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탄탄한 근육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채 씨의 식습관은 어떨까요? 손질한 채소들로 어떤 요리를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메뉴는 뭐예요? 오늘은요, 파스타에 먹을 거예요. 다이어트에 파스타요? 파스타는 좀 살찌는 음식 아니에요? 보통 그렇죠. 그런데 파스타 면이 달라요. 저는요, 두부면을 먹어요.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 바로 밀가루와 면 요리인데요. 현채 씨는 체중 유지를 위해 파스타면 대신 저열량 고단백의 두부면을 주로 활용합니다. 정말 먹는 거 참는 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워낙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대체식으로 이렇게 다이어트를 유지하고 있어요. 파스타는 두부면으로 대체하고 있고요. 또 볶음밥은 곤약밥으로 대체를 하고 있어요. 저칼로리 고단백의 두부면 파스타 완성. 사실 다이어트는 체중을 감량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인데요. 일반식의 유혹이 밀려올 때마다 같은 식감의 건강한 식재료로 대체하는 방법을 터득한 덕분에 요요 없이 체중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시라도 방심할 수 없는 뱃살 관리를 위해 현채 씨가 챙겨 먹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해도 요요가 올까 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식후에 꼭 이 모로시를 챙겨 먹고 있어요.